네, 이번에 볼 덱은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쭉 1티어로 자리잡고 있는 영웅 신화 콜트, 아니 연불 콜트 한번 써볼게요. 지형이 좀 특이한데요. 속공 지형 2가 아니라 포격 지형 2. 공속보다는 약간 딜을 조금 더 보강한 그런 느낌이죠. 아이린은 전열해서 역시나 궁 써주고 키네는 유지력, 콜트는 회피하면서 딜도 놓고 야차도 뭐 출혈 딜 이렇게 넣어야겠죠. 무기력도 이렇게 많이 준 모습. 패스는 케일 패시 좀 많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마스터링 9 공마로 전부 다 올렸습니다. 광력 댐 중에. 야, 이거 엄청 셀것 같은데. 공격형 쪽에는 무적의 재생, 사소형 쪽에는 기만을 좀 많이 줬고, 그리고 피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무적의 재생으로 기만 하나 주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결정 가보죠. 상대 칼대, 전열 야차로 상대 먼저 밀어붙이면서 주도권 잡는데, 자, 하지만 우리도 들어갔고, 아일린 궁 쓰는 거 중요하죠. 오, 야, 이게 그 궁마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대전에서. 하지만 방대전에 데미지가 좀 많이 나오긴 하겠죠. 자, 부활하면서. 와, 자, 그 와중에 역시 콜트는 풀피입니다. 맞아도 회피라기 때문에 뭐 맞는 게 아니죠. 사실. 와, 상대 야차 만렙인데. 와, 다 녹아요, 그냥. 게임 속도도 진짜 빠르고. 자, 플라톤 잡고요, 야차까지. 오. 자, 이번 상대는 방대기죠. 와, 뭐야, 스파이크? 오호호, 저 선물 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자, 어림없죠. 일단은 후열 두 명이 무기력이기 때문에 타격하면은 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도 좀 기대를 한번 해보죠. 콜트 핀에 같이 있으면 콜트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공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와, 아린 한번 잡았고 상대 놓고 있습니다. 체력 타는 속도보다 이 들어가는 속도가 넘산데요. 빨리 끝났고 그냥 자 하나씩 하나씩 부활도 빠지는 상황. 상대 궁도 못 쓰고요. 스파이크 방대 같은 경우는 버티면서 뭐 하는 덱인데 애초에 버티질 못합니다. 게임 속도 미쳤어요. 자, 요번엔 미러전이고요. 펜만 다릅니다. 상대 제오, 우린 케일. 자, 후반에 우리가 조금 더 유지력이 좋을 것 같고 초반에는 역장 안에 있으면 상대가 좀더 유리하겠죠. 자, 역장 위치가 좀 중요해 보이고. 자, 그리고 회피 누가 더 많이 할지. 자, 일단 상대 데미지가 조금 더 많이 깎고 있는데 몰라요. 오, 야차 벌써 한번 죽었네 상대. 와, 그럼 시작부터 분노가 바로 빠졌단 얘긴데. 자, 상대 야차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콜트로 사기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콜트 대, 근데 진짜 살렸어요. 상대 아일리 만렙이라서 야차가 부활했고 좀 불리해 보입니다. 레벨 차이가 좀 나네요. 자, 피네 궁 쓰면서 풀피 아일리 궁. 자, 우리는 아일리 만렙 아니라서 못 살리거든요. 와, 자, 근데 일단 지금 잡는 분위기인데, 일단 봐야 돼요. 콜트 잡을 이 전까지 모릅니다. 뭐야. 알겠네요. 데미지 진짜 세네. 야, 요즘 KL패시 완전히 떡상해가지고, 공대 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 보입니다. 근데 기만이었는데 기만 풀렸고, 무적이었는데 무적 풀렸고요. 죽어야죠. 자, 이번 상대도 콜트 핀에 대, 진영은 속공지형 2네요, 상대는. 기존 덱이죠. 기존 진영에. 자, 이번에도 가능할지. 와, 상대 콜트 녹았습니다. 뭐야. 야차 분노 빠졌고요. 지금 좀 많이 유리해 보이네요. 와, 끝나네. 엄청난 화력이 느껴집니다, 그냥. 자, 콜트가 부활하긴 했는데요. 바로 죽었고요, 또. 궁 쓰면서 야차까지 한번 제거. 자, 상대 분노 다 빠집니다, 이러면. 콜트는 왜 피가 안 까지는 거죠, 도대체? 피 까지는 걸좀 보고 싶은데. 와, 자, 피네까지. 근데 전부 다 만렙인데. 피네 빼고는 그냥 잡아요. 자, 이번에는, 클레미스. 방대기죠? 극사방대. 자, 루디 변신 전에 과연 잡을지, 혹은 뭐 변신 후에 어떤 식으로 잡을지. 자, 일단 초반에는 딜을 좀 넣고 있는데 상대 잘 버팁니다. 상대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한두 번만 잡으면은 바로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유리하게. 자, 근데 일단 지금 루디를 때리는 게 딜러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루디가 변신까지 너무 스무스하게 갔습니다. 아일린 잡긴 했는데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사실. 무조건 루디를 잡아야 됩니다. 자, 콜트가 루디 보기 시작했고, 빗나감으로 다 회피가 돼야 되겠죠? 궁. 상대 즉사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무기력으로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궁은 못 쓰게 막고 있고요. 핀 한번 놓았고. 자, 핀의 부활 힐. 자,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몰라요. 루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자, 루디 또 회복됐고. 와, 콜트가 루디 녹였습니다. 와, 진짜 세네. 콜트 같은 경우 칼보다 데미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케일 패스에 뭐 공마면은
와, 진짜 세죠? 자, 이번에도 방대. 전열에 태오 있고요. 제오. 자, 저건 태오 역장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제오 역장까지 있기 때문에 토 역장 어떤 식으로 좀 벗어날지. 벗어만 나면은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면서 콜트가 침묵 먹었습니다. 현판은 좀 많이 위기인데요, 시작부터. 초반에 좀 기세를 잡아야 되는데, 저궁 쓰면서, 일단 역장은 풀렸습니다. 얼리 제거. 상대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자, 변신 시간이 좀 걸리죠, 시나루디. 와, 근데 역장이 두 개라서, 와, 이게 토 역장이 이게, 와, 대박이네. 자, 태우 역장 한번 더. 콜트 카운트 역시 태우인가요, 이거? 태우 쓰는데 거의 없거든요, 사실. 만나기 자체가 힘든데. 와, 상대 루디. 변신까지 너무 스무스했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걸 이기려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핀에 한번 죽었고, 알린 한번 죽었고요. 하지만 알린 한번 제거했는데 상대의 알린을. 근데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루디가. 와, 근데 루디를 제거, 뭐야. 자, 역장 없는 타이밍에 믿을 수 없는 데미지가 나오면서, 루디 벌써 쓰러졌고, 알린 끝났고요. 유디 변신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자, 한번더 이렇게 딜러 하면 되거든요. 혹시나 변수는 태오 역장입니다. 와, 태오가 이게 콜트 카운트였네. 와,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고. 자, 뭐 감전 여러 가지를 좀 이용하면서. 그렇지, 루디 끊었고요. 와, 근데 상대가 좀더 단단했으면은 진짜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기어타 제거했고 태오 끝까지 살아남네. 무슨 야타보다 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유지력이. 자, 기만 꺼지자마자 바로 잡았고. 야,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플라툰 극사 방덱이죠. 전열에 플라툰으로 어그로를 끄는 덱인데 역시나 어그로 끌렸습니다. 콜트가 플라툰을 보내요. 자, 이러면은 딜로스가 많이 될 거고. 자, 거기다 상대 제오 역장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형들이. 이러면 딜로스가 또 상당히 많이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상대는 이제 변신을 할 겁니다, 루디. 최대한 그 전에 한 명을 잡든지 뭐다 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 역장은 아직도 지금 떠 있는 상황. 야차궁 출혈 중첩은 좀 많이 쌓았고요. 상대 알리 공격이 높네. 역장이 주변에 나오네요. 자, 콜트가 역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루디가 이제 변신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대선이에요. 많이 불리합니다. 와, 궁 위치도 지금 환상적인데, 상대 입장에서. 역시 빡센데. 거의 카운터가 없는 덱이죠, 상대. 이야, 녹아요. 또 역장인가? 자, CC가 굉장히 또 많이 걸린 상황이고. 좀 풀리면서 부활했고. 한번더 우리 턴이 가져가려면은 뭐 패스킬이 터진다든지 한 명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와, 야차 죽었습니다. 콜트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와, 쉽진 않아 보여요, 이번 판이. 최대 위기. 자, 빗나감. 자, 즉사까지 떴습니다, 콜트. 와, 이거 뭐 역장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시나 루지도 저거 역장이거든요. 자, 그 와중에, 와, 그래도 즉사에 대해서는 일단 벗어났어요. 버텨냈습니다, 콜트. 역시 신한가요? 와, 자, 데미지 놓고 있고, 광격 데미지로 지금 신화 루디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자, 하지만 상대 또 변신을 한다면 또 많이 불리하거든요. 거기다 아일린이 또 60이기 때문에. 아, 콜트 혼자 할게 많습니다. 버프도 없고, 반각도 없고 이래가지고, 데미지가 나올지 모르겠네. 테일패, 키 타이밍에 한번 딜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테일패 스킬 썼죠. 말하는 순간에 썼습니다. 지금 데미지 셉니다. 자, 과연. 와, 근데 플라툰 어그로가 어디네? 계속 무적 쓰면서 막 이쪽도 또 뛰어다니면서 스킬을 빼니까 딜을 제대로 못 넣었습니다. 아, 시나로드 변신해서 궁소리죠, 이거. 즉사 뜨는 순간. 야, 일단 아일링 끝났고. 그러면 1대4를 해야 됩니다. 이번 판은 많이 힘듭니다. 자, 기만 터지면서 일방적인 딜교. 자, 그렇지만 공포 한번 걸리면 끝나요. 자, 데미지, 아, 들어옵니다. 자, 또 방덱, 제오팻. 자, 요것도 또 클레미스 들어간 덱이네요. 상대 루디 만렙인 것 같은데. 변신 게이지가 아니네요. 56이네. 자, 근데 아일린이 만렙. 자, 루디 변신 전에 좀 해야 되는데. 제오 역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상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야, 하지만 자 더블 킬 내면서 데미지 좀 많이 넣었고요. 패스킬 일단 뺀 것 같거든요. 엔간한 스킬 많이 뺐습니다. 지금 하나 잡아주면은 좋은데 루디가 변신하네요 벌써. 와 이거 PC 많이 먹힌 상황이라서 이거 변신하면 즉사 위험해요 진짜로. 콜트도 위험합니다 이거는. 자 감전의 침묵까지 계속 먹은 상황이고 상대 적중 확률 엄청 높네요. 콜트 회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 판. 지금 무적으로 간신히 버틴 거고 이제 회피 들어왔는데 자 즉사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와 뭐야 아니 오히려 역으로 잡았는데요. 와 이게 되네. 자 아일린 부활 루디를 살렸습니다. 같이 아직 모르죠.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플래미스 제거. 자 상대 루디 아 죽죠. 아일린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역전을 하네. 좀 위험하다고 봤는데 아니었네요. 자 이번엔 공대 카일 덱이네요. 오 자 일단 야차랑 상대 카일이랑 같은 열이기 때문에 우리 야차가 카일 전담바크 오 해주고 있었는데 일단 콜트가 녹았습니다. 회피가 제대로 안 됐나봐요. 이게 극공덱 극공마의 아까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한 번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 갑분사가 되는 건데 와 콜트가 녹았습니다 이번 판. 콜트 이렇게 빨리 녹는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자 일단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이번 판. 상대 야차 만렙이고요 우리 56 후반 가면 상대가 무조건 좋고. 야 벌까지 빠집니다. 상대 일단은 분노로 뺐거든요. 3대1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가능할지. 상대도 부활이 있거든요. 와 카일 부활했었네. 부활하자마자 바로잡고 아 까비. 상대는 뭐야 태호? 콜트 어디갔죠? 와 콜트 시작부터 녹았습니다. 이게 빛나감이 안 뜰 때가 좀 있네. 표정을 더 많이 줘야 되나 장비를. 자 일단 자 부활해서 그래도 알린 한번 잡고 자 계속 위험하긴 합니다. 불스타가 먼저 빠진 게 불리하거든요. 자 저 궁수면 상대한테 잡았고 태우까지. 자 그래도 상대 유지력 있죠. 켈 패식이니까 자 궁 그렇지. 자 태우 잡았고 뭐야 부활시켰네 상대 알린이. 야 결국 녹았고요. 자 하지만 야차 야 다행히 이겨줍니다 야차가. 자 와 또 태우대. 자 지금 태우가 이게 무기 유튜브 영상 올라갔나? 왜 또 나오지? 자 일단은 역장이 카운터거든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궁 자 콜트 궁 제대로 못 썼고 상대 무기력 효과 많네요. 일단 그래도 콜트 초반에 안 터진 것 자체가 뭐 괜찮긴 하죠. 아일린 궁 쓰면서 풀초. 자 피네 궁 쓰면서 힐 해야 되는데 피네가 죽었고 일단 부활 아직 킬 패스킬 있습니다. 우리 턴이에요. 자 알리 잡고 상대 알리 만회 많이네요. 여러분 야차 한 번만 잡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태우 잡았고 태우 역장 이게 좀 상대 턴이 들어가면은 좀 많이 괴로운데 그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긴 것 같고 이긴 것 같은데요. 이긴 것 같은데요. 알린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와 So can we just love